1950년 6월 25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곧장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날 오후 2시에 유엔군 파견을 찬성구 기권 하나 결석 하나로 채택되게 했는데 그 결석이 뭐냐면 소련의 유엔 대사 마리크였었습니다. 여러분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것은 100%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소련의 대표 마리크가 참석해서 거부표한 게 던져버렸었으면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점심 잘 먹고 천천히 기다려서 출발을 했는데 글쎄 이 차가 오다가 중간에 들어붙었네요. 운전기사가 뚜껑을 열고 아무리 고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 되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여러분 그 차가 고장이 안 나고 유엔총회에 참석했으면 한국의 16개국 참전은 저지되고 말한 것입니다. 유엔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엔진을 거니까 엔진이 걸리더랍니다. 소련 스타린이 휴가를 떠난 기간인 것입니다. 휴가를 떠나도 독재자 스타린이 보고를 받을 것인데 그때는 스타린이 너무나 피곤했던지 음명을 내렸습니다. 내가 휴가 간 동안에 아무 놈도 전화하지 마라. 전화하면 경을 칠 것이다. 음명을 내렸습니다. 스타린이 휴가 간 동안에 6.25가 날 줄은 몰랐는데 아무도 전화만 걸면 가만 안 두겠다 했으니까 어느 사람의 명령인데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엔에서 급히 한국 파병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이콥 말리크 소련 대사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찬송한 표를 던질지 부표를 던질지 기권할지 스타린의 명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스타린이 임마 전화를 하면 가만 안 둔다. 한 주일 동안 내 휴가 동안에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 말리크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 파병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미국과 유엔 16개국이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에 한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전쟁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불참 때문이었다.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문제를 두고 미국과 직접 맞닥뜨리는 것을 피했다. Now the Russians were not present in the Security Council at that time. So they were not there to cast a veto. They had walked out of the Security Council over the question of the Chinese seat. Well, we learned many years later that Joseph Stalin personally telephoned the Soviet ambassador in New York and instructed him not to return to the Security Council. 그 당시 그 그로미코가 소련 외상이었었어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이 스탈린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고 내일 어떻게 할 거요? 물어보니까 아 가서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라고 답변하니까 스탈린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여기까지만 그로미코 회고록에 나와요. 그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써 미군이 참전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마오는 조선을 적극 도울 걸로 또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 때 스탈린이 노렸던 건 뭐냐? 미국과 중국을 싸움 붙이려는 의도였었다. 이런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